헌법재판소에서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한동훈이 일명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 법안이 위헌이다 라면서 위헌 소송을 냈는데 각하가 됐잖아요.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할 수 없고 입법기관의 입법을 따라라 라고 결론을 내린 건데요. 이에 한동훈은 그렇지만 많은 국민, 법률가들의 생각과 같이 저는 그 결론에 공감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헌재가 입법과정에서 그 위법적인 절차,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을 탈당시켜서 통과시켰던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 여기만 이제 부각시키면서 민주당 사과해라. 여기에만 지금 매진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한동훈 심정 어떨 것 같냐? 한동훈의 지금 심정. 네. 지금 헌재에서 우선 각하됐거든요. 네. 각하된 때와 네. 지금 이제 대응 방침을 세우고 네. 열심히 이제 막 해명을 하는 이 상태. 어떻게 그건 모르겠고 공감 안 되고 이거 빨리 하라고 사과. 한동훈이 이제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자 그냥 간이 배 밖에 나잖아요. 네. 네. 제가 이제 그런 비유도 썼었는데 약골 아이가 그 큰형 믿고 네. 완장차고 설치는 꼴이 네. 같다. 그런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막 신났잖아요. 아, 내 세상이 왔어. 누가 나를 막을 수 있으랴. 뭐 이런 이제 호기 뭐 이런 걸 부리고 이제 그랬는데 얘가 머리가 좀 좋아야 되는데 근데 그걸 이제 뒷받침하려면 머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위헌 소송을 내면 이길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헌재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나 봐.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정부가 무서운데 눈치 보고 쟤네들이 알아서 길 줄 우리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네. 너무 오만했던 것 같고. 망상까지 간 거죠. 그렇죠. 지금. 오만하고 망상이고 머리도 안 좋아요. 좀 머리를 따져보면 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충수를 둔 거죠, 뭐 사실. 그렇죠. 그거 괜히 했잖아요. 망신만 당하고. 그래서 위헌 소송을 한 그 자체가 기각됐는데 충격을 좀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아, 적당히 까불어야 되겠다. 그냥 말로 주둥이로 까부는 건 괜찮은데. 괜히 법적으로. 괜히 법적으로 고소고발하고. 얘 지금 그 누구야? 무슨 기자도 고소고발 계속 했다가 다 기각당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기각당하고 있거든요. 기각왕. 네. 이 정도면 법조 전문가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한동훈 나중에 변호사 되면 절대 변호 맡기면 안 돼요. 그렇죠. 예, 변호를 잘 못할 것 같아요. 계속 패소한다. 계속 기각당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 패소 전문 변호사예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하면 좋죠. 무조건 저드립니다. 그래서 그 해명, 이제, 그 방침을, 민주당도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또 말 바꾸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또, 네, 왜 이래 얘는 정말. 이런 심정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큰 것에서 졌잖아요. 그러면 졌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니야, 그때 내가 사실은 발을 한번 깨물었거든. 그래서 이긴 거야, 걔 발에서 피났어 이렇게 하는 짓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네요. 제가 옛날부터 계속 한동훈은 소인배다, 치졸하다. 쪼잔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디테일 강박증이 네. 있다. 딱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헌재가 이제 부모님이라고 생각했다면 부모님이 나를 지지해 주지 않았어. 뭐 이제 했는데 혼내다가 한마디 이렇게 좋은 말 했단 말이야. 자기가 유리한 말. 네. 그거 붙잡고 이제 매달리는 거죠. 부모님이 이러셨어. 뭐 이제 뭐 완전히 반대한 건 아니야. 막 이런 거. 나를 엄청나게 때렸지만 욕하고 때렸지만 나를 사랑하는 면이 있을 거야. 있을 거야. 뭐 안쓰러워요. 그 매달리는 거 보면. 약간 눈물 날 것 같더라고요. 약간 그러니까 열받기도 한데 얘가 뭐랄까 평정심을 잃었다니까요. 네. 지난번 이제 법사에 나와서 어제죠. 법사에 나와서 열받은 거죠. 그런데 막 흥분 상태예요 지금. 이 몸이 앞으로 있더라고. 원래 그러니까 진짜 화나면 뒤에서 얘기하잖아요. 차분하게. 근데 막 자기가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말도 왔다 갔다 하고 말이 계속 꼬여요. 네. 그 지적을 당하면은 완전 또 딴소리예요. 헛소리하고. 요 패턴입니다. 지금 네. 굉장히 자존심 상했을 것 같아요. 원래 그랬지만 더 불안정해졌다. 더 불안정해지죠. 저는 안 봐요. 요새 이제. 한동훈 절대 안 보는데. 멤버 보지 마. 말하는 거 들으면 숨찰 지경이에요. 한동훈이 진짜로. 불안함이 막 보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 제가 어제 잠깐 봤다가 지금 스트레스 너무 받았는데 네. 저같이 이렇게 멘탈 약한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안 된다. 근데 자기가 헌재를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걸 모르나 봐요. 네. 그 함부로 법무장관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사법부를 그렇게 능멸하는 말을 자꾸 하면 사법부도
그 있잖아요. 존심이 있는데. 그렇죠. 뭐 좋겠습니까? 안 좋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헌법 행위입니다, 이거. 헌법을 헌재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했으면 그거를 헌법을 집행을 해야 되는 집행자잖아요. 그렇죠. 행정부가. 까불어도 지금 너무 까불고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얘가 머리가 나쁜 게 공감이란 단어의 뜻을 몰라. 네. 여기다 공감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상담하시는 선생님, 네. 이 공감이란 표현 여기다 쓰면 됩니까? 아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결론에 공감하진 않지만 존중한다 이렇게 있거든요. 공감은 결론이 심리의 그러니까 동일하네요. 사람도 아닌데 감정에 대한 공감. 다른 사람의 마음과 똑같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동일화돼서 느끼는 거잖아요. 그게 공감의 본질이거든요. 그럼 헌재 재판소들의 마음에 뭐 공감했다 뜻이에요? 재판관들의 마음에? 아, 재판관도 딱 그 헌법에 맞춰서 지금 결론을 내린 거지 무슨 감정적으로 그런 것도 아닌데. 공감을 안 한다는 얘기는 그 헌법재판소들의 판결을 한 그 마음에 나는 동일시가 안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런 것 같네요. 무슨 이게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한동훈 장관은 머리가 좀 안 좋아요. 지금 보니까 위헌 소송을 낸 것도 안 좋지만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되고 동의가 안 된다. 동의가 안 된다고 그렇죠. 해야죠. 동의가 안 된다고 그래야죠. 근데 왜 이랬을까요? 그거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 얘기했다가는 훅폭풍이 되니까. 네. 뭐 티는 내고 싶고. 돼도 아니 거부는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센 얘기하면 욕먹을 것 같고 헌재를 무시하는 거냐. 그러니까 돼도 않는 이 공감이란 말을 꺼내서 저는 한동훈에게 공감이 안 돼요. 진짜. 이거는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용어를. 그렇죠? 지금 단어의 뜻도 정확하게 모르고 네. 급하게 단어를 선정해서 쓰다 보니까 아는 단어가 딸리기 시작한 거죠. 많이 꼬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 때문에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막 꺼내는 겁니다. 우리 한동훈은 네. 좀 뭐랄까 우리가 머리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보듯이 한동훈은 그렇게 보는 게 저희 정서에도 좋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한동훈 안쓰러워 해주시고. 자 그런데 지금 한동훈이 총선 출마할 거다 이런 설이 계속 유포가 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했으면 좋겠어요. 저 총선 출마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지지합니다. 강력 지지. 왜 지지하시나요? 왜 지지하냐면 지금 모습을 보셨잖아요. 한동훈 장관의 네. 행동대장 심부름꾼으로서는 뭐 조금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정치인으로서의 한동훈은 어떨 것 같아요? 맨날 논란 제조기일 것 같은데요? 상상이 되십니까? 네. 막말하다가 다 논란거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스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격이 얼마나 낮은가, 얼마나 자기가 수준 떨어지는 인간인가, 얼마나 소인배인가 이거를 잘 드러낼 거 아니에요. 그 목소리도 가늘고 막 톤도 그런데 또 연설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청중들 앞에서. 기대된다 갑자기. 네, 네. 그죠. 그리고 무슨 소리 하는지 자기도 모르게 막 헛소리할 거고.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나와서 그 정치인으로서의 한동훈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결격이 많은 사람인지 이걸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동훈 나가고 싶어 할까요? 총선? 아니요. 주변분들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공은 딱 아나? 자기가 그게 잘할 거라는 거는 잘 모를 거예요. 자신이 없을 거예요. 지금 정도면 자기가 국민들한테 큰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막 착각 속에 살고 있거든요. 망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될 것 같다 생각해서. 주변에서 등 떠밀고 하면 또 나갈 수도 있죠. 전 나가는 찬성이에요. 근데 엄청 나가고 싶어 하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막상 이렇게 무의식적 차원에서까지 나가고 싶지는 않다. 윤석열을 시키면 나가겠죠? 그렇죠. 그거는 될 거라고 뭐 생각하고 나갈 것 같긴 해요. 나가서 저는 뭐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맞을까 봐 걱정이에요. 머리털 뽑히고. 왜냐면 약 올리는 발언 같은 거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 뭐 말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말투 자체가 이거는 상당히 자극하기 때문에 지금도 열받게 폭력을 자꾸 유발하는 폭력 유발범이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폭력 유발범 여기 누가 분노 조절 장애를 느끼고 있다고 한동훈만 보면 그러니까 그게 폭력 유발범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나와서 정치하면서 사람들 다니면 시장 같은 데 가서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진짜 그 현장에서 그 얘기를 직접 들으면 정말 때리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것은 그 회의 장면이니까 다들 참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아, 김우겸 의원 보면은 안 참아. 여기가 거리면 때렸어. 아, 진짜로 눈이 막 부들부들 하신다니까요. 옛날에 최강욱 의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도 거의 극한의 인내를 네. 갖고 막 질문하시더라고요. 요즘 근데 많이 좋아지셨어요. 제가 아, 네. 우리 방송 보셨는지 단련됐나보다. 네, 약간 단련되셨더라고요. 네, 어쨌든 한동훈 총선 출마를 지지한다라고 성명을 네. 바꿔주세요. 네, 기대해 주십시오. 자, 한동훈이 자기가 출마해가지고 정치적 밑바닥을 보여주고 역사 속에서 이렇게 바로 퇴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인데요.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